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다은쌤과 함께 틴커캐드를 시작해 볼까요? 틴커캐드는 미국의 3D 모델링 프로그램 전문 회사인 오토데스크사의 제품입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워서 3D 모델링을 처음 하시는 분에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게다가 무료여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졌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웹에서 바로 작동하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요, 구글 크롬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틴커캐드 주소를 쳐서 틴커캐드에 입장을 합니다. 처음 틴커캐드를 들어가게 되면 화면은 영어로 나옵니다. 가장 화면의 하단으로 내려가면 언어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한글로 된 틴커캐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바로 한글이 나타나지 않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세요. 틴커캐드가 무료이기는 하지만 등록을 하고 아이디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등록을 눌러 아이디를 가입해 봅시다. 교사, 학생, 개인 계정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우선 개인 계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계정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교사 계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계정과 개인 계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나라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South Korea 한국을 선택하면 되고요.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만 14세 미만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가입해야 하니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틴커캐드에서 사용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틴커캐드에서 만든 계정은 오토데스크 사 다른 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만 14세 이상 일반인 계정에 틴커캐드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영하는 메시지와 함께 뭐가 뜨는데요. 여기 화면은 꺼도 되지만 한번 렛츠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메시지와 함께 나타난 이 첫 화면은 연습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작업은 가능하지만 사실 여기서 작업한 거는 저장이 되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작업하지 말고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로고를 눌러 틴커캐드 대시보드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 화면이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매번 새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처음 보이는 화면이 대시보드입니다.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서 무언가 새로운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대시보드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전에 작업했던 모델링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틴커캐드는 인터넷이 되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작업을 이어서 하고 싶으면 여기 이 항목 편집을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새로 시작하려면 새 디자인 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역시 대시보드 화면에서도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틴커캐드의 아이디가 생겼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은쌤과 함께 틴커캐드를 배워볼까요?